드디어 한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대학들 보겠는데 이곳 재외국민특례에서의 서류평가 중심 대학들도 모두에 해당하고 재외국민특례가 아닌 그와 같은 해외고 학생들도 서류 중심으로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그 대학들과 한국에서 인가를 받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무관하게 대학들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 스카이 대학들을 보면은 네, 서울대 일반전형, 고대 특기자, 연대 특기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요 대학들도 AP가 중요한 서류입니다. 국내고 일부는 물론이고 해외고 학생들 변별력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울대 일반전형은 직윤이랑은 달리 변별력 있는 서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연세대 특기자 전형 주로 송도 캠퍼스의 UIC, 언더우드 국제학부 중심으로 해서 한때 고려되는 AP 5.0 세 과목을 제출했었을 때 특기자 전형에서 TOEFL 만점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교과 내신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요소로 2014학년도 이전까지 작용하다가 2014-15학년 이후로는 GPA가 강조되고 특히 특목고 학생들도 교과 내신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P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변별력 있는 전형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부분입니다. 먼저 성균관대 학종 두 가지 전형이 있죠. 글로벌 인재 전형과 성균 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와 성균 인재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전공별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학과들 AP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성균관대는 연대 고대와 달리 2단계 전형,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100% 서류 일괄 합산 전형이다 보니까 성균관대 불합격 학생이 연대 고대에 3배수를 모집하니까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성균관대에서는 성균관대의 서류 스펙이 AP를 중심으로 한 서류 스펙이 더 상위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기도 하는데 연대와 고대에서 3배수로 뽑힌 학생이 2차 면접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택할 때 성균관대에 불합격했던 학생들은 그대로 연대나 고대를 선택하면 되는데 성균관대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주요 학과들, 성균관대의 주요 학과들, 이과의 특성화 학과들이라든지 인문계열의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학과 같은 부에서 성균관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연고대도 트랜스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AP를 중심으로 한 성균관대의 1차 스펙이 연대나 고대보다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서강대, 한양대 부분인데 우선 서강대 알바트로스 인재 국제화 전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경쟁력 있는 스펙이나 특히 해외 고생, 국내고 중에서도 영어를 중심으로 한 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불리해지리라 판단을 했었는데 서강대에 특기자 전형이 아닌 전형들에서 서류로서 AP를 변별력 있는 자료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한양대 부분은 특기자에서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의 국제학부 영문과 영어교육과가 있는데 이 학교는 특별하게 1단계 SA 100%에 2단계 면접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AP가 활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대 부분 거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대는 한때는 글로벌 리더 전형이라고 해서 무려 200명 가까운 인원을 영어 특기자로 모집을 했고 특히 경영학과에 글로벌 리더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반편성부터 다르게 편성을 하는 국제화 경향을 보여줬지만 순식간에 이 엄청난 정원의 글로벌 리더 전형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영어 특기자 학생들의 무덤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있어서 해외고생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AP는 경쟁력 있는 서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네온르네상스는 전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고든 국내고든 둘 다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온르네상스 전형은 해외고생들에게 일찍부터 개방을 해서 다른 중상위권 대학의 어떤 대학들보다도 해외고생들에게 일찍 개방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내신만 좋다라고 하면은 경희대식으로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해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네온르네상스 전형으로 해외고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서 입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해외고생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빨리 개방한 그와 같은 학교이긴 합니다만은 유독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AP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GPA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부가 있는데 국제학부도 역시 네온르네상스 전형 50명을 제외한 30명의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AP가 변별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 국제학부는 경제 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AP 마이크로 이권, 매크로 이권을 했던 학생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차 면접에서는 경제 관련되는 고와 같은 제시문을 주고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P를 했던 학생이랑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랑은 많이 차별화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특기자 국제학부, 특기자 영문 등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토플을 주요 전형 요소로 보고 있는데 AP도 역시 중요한 전형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학들입니다. 카이스트와 과기원대, 카이스트는 또 해외 학생 전형 40명을 변별력 있게 선발해 왔는데 특히 해외고 40명에 있어서 IB는 물론이고 AP 점수를 잇는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 경향이 있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정말 주요하게 AP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유니스트, 지스트, 그리고 디지스트와 같은 과기원 대학들이 있습니다. 역시 AP를 해외고 중심으로 수시에 있어서 실적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봤듯이 국내 고졸, 해외 고졸 학생들의 서류 평가형에 있어서 상당히 변별력을 갖고 있고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특례는 주로 부모님이 상사 주재원으로서 또는 영주 교포 그리고 연구 교수 연구위원 그 외에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현지 법인에 속해 있는 기타 재외국민 등 다양한 형태의 재외국민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연속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했었을 때 일정한 체류기간을 충족을 했었을 때 한국에 입학에 있어서 별도의 특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반 전형과는 다른 형태의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서류 중심 대학에서는 대부분 AP를 변별력 있는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중심 대학들, 서울대는 일단은 3년 특례는 없고 12년 특례만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3년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중심으로 1단계에서 특히 서류 100%로 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와 같은 서류 중심 대학들에서는 AP가 차별화되어지는 전형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 말고 별도로 필답을 보는 대학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경희대 특례라든지 홍익대 특례, 건국대 특례, 3년 특례에 있어서는 대개 문과는 국어와 영어 본고사 특례 시험을 그리고 이과는 수학과 영어의 그와 같은 특례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AP를 서류 전형 요소로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필답 중심의 평가를 보는 그와 같은 재외국민 특례 전형의 대학들마저도 필답을 포기하고 서류 중심으로 전향되고 있는 바 AP의 중요도는 더욱더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2년 특례 부분입니다. 12년 특례는 9월 학기와 3월 학기 1년에 두 차례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고 3월 학기만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먼저 9월 학기와 3월 학기를 둘 다 모집하는 대학들 보면은 주요 대학들에 해당합니다. 특히 오늘이 3월 24일인데 내일 3월 25일서부터 AP 원서 접수를 하는데 서울대는 이미 서류 접수가 끝났고 고대와 연대 지금 3, 4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P 이그잼은 5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성적이 나오는데 이미 상반기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2년 특례 9월 학기 입학에는 활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12학년 AP 막스 말고 11학년 거 AP 막스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은 12학년 때 많이 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이런 학생들은 내년 3월 전형에 해당하는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때도 물론 3월 학기 원서 접수는 7월 초에 있고 AP 성적은 7월 중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9월 학기가 있는 스카이대학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한국항공대 AP가 변별력 있는 입시 전형 요소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당연히
9월 학기가 있는 대학들은 3월 학기에서도 동일하게 변별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집니다. 네, 다음. 이제 9월 학기, 3월 학기를 같이 모집하는 대학 말고 나머지 3월 학기를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항공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12년 특례를 3월에 모집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들도 주요 대학들은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AP를 변별력 있는 소리 요소로 받고 있는데 AP 성적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별 자료 맞습니다. 그러나 AP 없어도 그 대학들은 12년 특례 학생들이 수월하게 합격을 하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해외에서 정상적인 학업 활동만 했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AP가 없어도 많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특례에 3년 특례는 말씀드렸듯이 서류평가 중심 대학들 모두 AP를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3년 특례에서 주요 대학들은 주로 서류평가입니다. 서울대는 3년 특례가 없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등을 위시한 이와 같은 대학들은 3년 특례지만 서류 100%로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AP가 중요한 자료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